네, 지금부터는 4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4월 17일에 이제 미국의 4월 그 전미주택협회 NAHB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지수가 이제 발표 예정돼 있고, 4월 18일은 이제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도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넷플릭스도 같은 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월 19일은 유럽 EU에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연준에서 이제 베이지북이라는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가 발간이 되고요. 또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죠 ASML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4월 20일은 중국에서 대출 우대금리 결정이 좀 돼 있고요. 미국에서는 3월달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4월 21일은 일본의 3월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유럽에선 EU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번 주에 좀 가장 주목할 건 역시 그 중국의 지표 같아요. 중국이 이제 지난주에 수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와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1분기의 GDP 또 특히 소매 판매 네. 이 데이터가 또 얼마나 늘었을지, 지금 중국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소비니까 소비가 실제로 지금 리오프닝 효과로 얼마 정도 늘어났을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 역시 개별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영향을 많이 주겠죠. 테슬라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 2차 전지에 영향을 또 안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워낙 지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관심 갖고 계시니까 테슬라 실적 발표도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요즘에 미국의 경기 침체냐 아니냐 막 논쟁들이 많은데, 결국 선행지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동안 선행지수가 꺾였거든요, 미국이. 근데 3월 달에 나오는 그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미국 나오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돌아설지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확실히 좀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유럽도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그래서 유럽마저도 물가가 안정화될지 아니면은 여전히 좀 미국 그 유럽의 물가는 좀 그 높은 수준 유지할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코스닥 같은 우리 국내 증시가 미국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강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떤 배경인가요?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우리보다 좀 먼저 오른 부분도 있고요. 또 특히 미국 빅테크도 안 오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좀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떨어졌어요. 오르다 보니까 퍼가 좀 높아졌고, 두 번째가 요새 아마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해고. 해고하겠다, 투자 줄이겠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결국엔 성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 특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매출처가 광고 매출입니다. 당연히 광고 매출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걸 또 약간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고 매출이 줄었다 이게 아니라 경기 나빠지면 당연히 매출 줄겠지. 이 우려가 좀 주가에도 좀 반영하고, 또 빅테크를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챗GPT. 예. 요새 또 챗GPT 열풍이 살짝 또 관심이 좀 이게 줄어들어요. 미국에서도. 또 미국에서 약간 그 규제하는 네, 그런 맞아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챗GPT 열기가 좀 식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엄청난 악재가 있다 이거보다도 오른 후에 뭔가 좀 이슈가 더 올릴 만한 이슈가 좀 없는 게 좀 하나의 원인이고, 또 테슬라도 주가가 좀 치고 가주면 좋은데, 테슬라도 요새 또 다시 또 가격이 난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이끌 만한 뭔가가 좀 약간 부족하다. 예. 이런 것 같고. 근데 우리 한국의 코스닥은 좀 다르잖아요. 주도주가 명확하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에서 끝이 아니고요. 바이오가 또 갑니다. 네. 또 엔터가 가줘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어지니까 미국과 다르게 코스닥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강세장이 계속 이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에 그 개인 투자분들의 돈들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거. 스왁게임이 자금도 다시 좀 그러니까 들어오고. 수급도 좋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은 부진해도 한국은 좀 다르게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명확한 차이점은 미국은 주도주가 시들시들 지금 한 상태인데 한국은 주도주가 물론 2000년대가 좀 쉬었죠. 쉬었는데 그 바톤 터치를 또 막 엔터나 막 여러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한국은 확실히 좀 주도주들이 아직은 괜찮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를 보면은 주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 감산, 약발이 좀 통해가지고 좀 올랐다가 주 후반부터는 약간 주춤거리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D램 가격도 13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반도체 주 어떤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는 데 누구도 이의제기는 이제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결국 좋아지겠다. 이건 이제 확실한데 다만 이제 지금 과거에도 사이클을 보면은 감산한 다음에 확인할 게 하나가 더 있대요. 출하량이 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예. 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안 사가요, 지금 고객사들이. 아. 고객사들이 지금 안 좋으니까 수요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특히 서버 업체들이. 여기서 안 사주면 어떻게 되죠? 어쨌든 찍긴 찍잖아요. 예.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 아. 이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죠? 재고가 줄잖아요. 예. 그때 본격적으로 추세 상승이 나왔대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감산까지는 오케이인데 예. 출하량 좀 확인해 보자.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주가가 여기서 좀 버벅대는 것 같아요. 예. 확인. 근데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좀 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그게 한 가지 있고 또 약간 좀 악재라면은 중국의 IT 경기가 이게 돌아설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돌아서고 있어요. 네. 중국 IT 경기가 돌아서야 우리 중국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예. 반도체를. 근데 얘가 돌아서야 순차적으로 또 수요가 사는 걸 확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약간 반도체 투자하신 분들한테 아 여기서 감산까지는 오케이인데 올랐잖아요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의문부호를 좀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약간은 좀 확인해 보자. 예. 예, 뭐 급 나간다 이거보다도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출하량 증가, 중국 IT 수요 증가하는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확인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좀 멈춰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은 이제 다시 자동차가 좀 주도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자동차 주가 이렇게 힘을 좀 내는 어떤 배경이랄까 이런 건 뭔가요? 일단 자동차 주들은 무엇보다 뭐 아시겠지만 맨날 나오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피크아웃. 예. 잘 나오면 피크아웃. 그래서 제대로 주가가 간 적이 사실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 2년 동안 정말 역대급 실적 냈고요. 올해 1분기는 더 좋다고 하죠. 예. 근데 지금은 오르긴 하는데 이런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정말 부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시장에선 좀 믿는 것 같아요. 아, 이제 현대차 제대로 실적 내는구나. 네. 피크아웃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하면서 주가가 좀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워낙 또 쌌죠. 주가가 예. 워낙 PER도 뭐 4배, 5배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부담도 없었고 그리고 한참 2차 전지의 반도체랑 집중이 됐잖아요. 자금들이. 네. 근데 여기서 좀 주가들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을 느꼈던 일부 자금들이 이 자동차 보니까 싸 보이거든요. 네. 또 이쪽으로 이제 약간 갈아타는 순환매. 네, 순환매. 그것도 좀 같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현대차가 24조 투자하겠다.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전기차 어쨌든 투자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예전부터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니까 조금 더 늘린 것 같더라고요. 기존 그 예전에 작년에 발표했던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현대차 기아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또 부품사 전반적으로 좀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또 마지막으로 환율이 어쨌든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예. 1300원 이상에서 오르다 보니까 환율 오르면 어쨌든 자동차한테는 좋은 뭐 뉴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좀 복합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에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주춤거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약간 종목별로 또 이 명암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네. 이른바 종목 장세 이렇게 좀 바뀌는 그런 국면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 종목 장세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2차 전지가 독보적으로 좋다고 해도 영원한 상승은 없잖아요, 사실은. 네. 조정은 언젠간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2차 전지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에코프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날 흔들려 버리니까 네. 일단 첫날은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2차 전지가 웬만한 기업들은.
흔들리는데 목요일은 좀 다른 게 에코프로는 좀 빠졌거든요. 네. 근데 또 오르는 그 2차전지 기업들은 또 일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은 2차전지 내에서도 약간 또 순환매가 네. 그 안에서 좀 덜 올랐던 기업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이제는 양극재 일변도보다도 네. 그 안에서도 조금씩 뭐 약간 매기가 네. 좀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2차전지가 요즘에 약간 이제 그 지난주 중반부터 좀 흔들렸던 배경은 제 개인적으로 리튬 가격 좀 하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리튬 가격이 올라야 이게 양극재 전가시키는데 리튬 가격 좀 올라 이 빠졌던 부분도 약간은 좀 차익 매물에 저는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2차 전지의 어떤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훼손된 그런 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악재가 나왔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가 어쨌든 지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성장성이 뭐 훼손됐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 방법은 없어요. 네.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너무 오른댔다는 차익 매물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증시가 조금씩 풀려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IPO 신규 상장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또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쪽 부분은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겨울이었는데 지금 상황 조금 바뀌어 갑니까? 약간 이제 분위기는 바뀐 게 IPO 시장이 정말 겨울이었는데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그 우리가 보통 이제 흥행으로 가장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관들이 수요 예측하잖아요. 예. 그 경쟁률을 보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1분기에 16개 기업의 신규 상장 기업이 있었는데 네. 이 기업들 수요 예측 평균이요 10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아. 이거 엄청난 거죠. 직전 분기가 평균이 462대 1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0대 1이 넘은 거는 그만큼 흥행을 했다는 거죠. 아. 그리고 공모가 상단에 이게 공모가 결정하잖아요. 상단 예. 하단. 이게 보통 안 좋으면 하단에 결정하고 좋으면 상단인데 상단에 결정된 기업 비중이 작년 4분기가 41.2%인데 올해 1분기는 75.1%예요. 아.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은 다 상단으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거죠. 그리고 공모가 대비 지금 평균 수익률이 이번에 그 10개 기업이 예. 그러니까 이번에 16개 중에 10개 기업이요. 100% 올랐대요. 아. 공모가 대비로도. 그러니까 그만큼 성과가 좋았던 거죠. 근데 다만 아직은 이제 100% 온기가 돈 건 아니다. 왜냐하면 대여급이 없어요. 예. 다 좀 약간 작은 기업들. 예, 중소형주가 예. 많죠. 근데 대여급들이 지금 상장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거의. 네. 그리고 오아시스도 저번에 상장하려다가. 그러니까 조단이 거론되는 기업들은 좀 문턱이 지금 높아요. 예.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실적 내달라. 좀 검증을 해달라. 약간 예. 이제 이런 요청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몸값을 높이곤 싶은데 시장이 정말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 IPO 시장에 제대로 봄이 오려면 어쨌든 조단위 기업들의 상장이 또 시작이 돼야만 열 것 같은데,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 좀 걱정되는 거는 또 조단위가 들어오면요. 예. 어쨌든 시장에는 좀 수급이 또 뺏겨요. 예. 그 점은 좀 부담은 되지만. 근데 뭐 100조짜리만 안 들어오면. 네, 100조짜리. 그죠. LG엔솔 정도만 아니면. 예.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 온기는 많이 돈다. 예. 그러나 조단위가 들어와야 IPO 시장이 좀 더 온기가 돌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최근 국내 증시는 역시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이걸 중심으로 굴러가는 셈인데 네. 뭐 그쪽은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순환매 차원에서 다른 업종으로까지 이렇게 좀 더 매수세가 돌 수 있고 또 강세가 온다 하면은 어떤 후보군들이 지금 꼽힙니까? 지금 가장 꼽히는 건 엔터주예요.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엔터주가요. 예.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터주가 오르는 배경은 사실 엔터주 호재 이제 다 하실 거예요. 뭐 요새 뭐 신인 그룹 나왔다 하면 뭐 100만 장 팔고 뭐 또 최근에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콘서트도 예.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뉴스들은 이제는 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 왜 엔터주들이 좋냐면 예 우리가 하나가 좀 기대할 만한 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쪽에 현지 있죠. 예. 현지인을 직접 이제 그 아이돌 가수로 이제 키우는 거죠. 육성을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중에도 물론 뭐 일부 멤버들은 외국인을 쓰지만 예. 그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예. 한국에서 키워서 해외로 가는 건데 이건 예. 반대예요. 현지 육성이네. 예. 그래서 지금 하이브랑 JYP 엔터는 미국에. 예. 미국의 유니버셜 뮤직인가요? 아마 거기랑 손을 잡는 것 같은데 각각 따로 해가지고 거기서 걸그룹을 데뷔시키겠대요. 예. 미국 현지에서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육성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만약에 흥행을 한다면
이건 또 새로운 또 차원의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K-POP 그 시스템을 수출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러되면 시장이 커지는 뭐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 국내 아이돌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건 또 문화가 그게, 좀 줄어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국내 네. 아이돌과 그 또 현지에서 키운 아이돌도 경쟁을 하면 예. 근데 가장 좋은 건 서로 다 같이 잘 되는 거죠. 예. 잘 되는 건데 1 플러스 1이 어쨌든 5가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뭐 우리가 아직 알 수 네. 없고 다만 지금 시장은 없는 시장이 생긴 거잖아요. 아, 이거에도 주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새로운 성장 모델이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호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와도 별로 주가에 잘 작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안 보던 시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항상 시장은 거기에 환호하거든요. 그래서 성공 여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새로운 걸그룹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어쨌든 지금 엔토즈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그룹은 아직 준비 안 합니까? 아, 보이그룹도 하는 걸로는 아는데 일단 예. 지금 먼저 나오는 건 걸그룹 두 팀 아,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됐고 예. 또 엔트하고 뭐 그리고 엔터 외에도 요새 또 새롭게 좀 떠오른 게 가장 소외받았던 헬스케어죠. 아. 바이오도 있고 의료기기인데 이쪽이 요즘에 좀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좋은 뭐 좋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괜찮다고 보는 게 그 너무 눌려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가격 매력도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도 안에서도 특히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이 예. 요즘에 성과 되게 좋더라고요. 실제 뭐 보톡스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 임플란트 네. 이런 쪽에서도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피부 미용 네. 이쪽도 있고 덴탈 뭐 이런 쪽이 다 지금 좋은 실적들을 또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케어 내에서 제약 바이오도 좋아지면서 의료기기까지 네. 그래서 전체 헬스케어 섹터가 뒤를 또 코스닥 이걸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엔터와 헬스케어가 좀 그 다음 타자로 네. 이렇게 좀 부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개만 하면 조금 서운한데 아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요새 신재생에너지 좀 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안 움직이는데 좀 풍력 쪽도 좀 괜찮지 않을까. 아. 풍력이 왜냐하면 미국에서 예. 미국은 원래 태양광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풍력 쪽에서 해상 풍력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본격적인 투자가. 그래서 여기도 역시 미국에 진출을 하면 보조금 주거든요. 배터리처럼. 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니까 한번 좀 다크호스로 풍력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풍력은 지난주에 있어 연 2주째 지금. 네. 조금 올라가곤 있는데 뭐 급등하는 건 아닌데 예. 조금씩은 이제 살아나는데 네. 어쨌든 저는 좀 괜찮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 왔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건 이제 IBK 투자증권의 남성현 연구원인데 아, 저도 이제 거의 안 보던 업종 중에 하나가 식자재 업종 아시죠? 예. 단체 금식하고 막 이런 거 식자재 유통. 근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읽어보니까 아, 좀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네. 이쪽도 한번 볼만해서 그래서 제목이 식자재 3.0 밀 이런 이제 제목인데. 밀은 이제 영어로 MNEAL, 그러니까 예. 음식을 뜻한다라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식자재가 이제 옛날에 1.0 시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형 회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싸게 해가지고 식자재를 대형 이제 유통망을 통해 가지고 싸게 공급하는 거, 예. 그러니까 물량 승부죠.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첫 번째가 좀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다만 이게 단점이 이제 물량으로 승부하고 가격을 싸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좀 마진이 낮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식자재 1.0 시대였고 2.0은 뭐냐면 이제 아예 유통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만들어요 그냥 식자재를 직접 만듭니다. 예. 뭐 밀키트 같은 거 있죠. 또 HMR이라 그래서 가정에서 먹는 간편식 이거를 이 식자재 유통하는 기업들이 이제 직접 제조까지 해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기 뭐 프랜차이즈 네. 아니면 뭐 편의점에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루트로까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CJ 프레시웨어는 아예 M&A를 해버렸대요.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그래서 좀 식자재 2.0은 제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2년도에 우리가 사실 식자재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실적들이 다 좋았어요. 대부분. 좋았는데 여기 이분 의견은 뭐냐면 이게 피크아웃 아니다. 네. 23년에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기업형 식자재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은 편의점도 있지만 가맹점 수가요. 예. 지금 코로나에도 15,000개가 21년도에 증가를 했대요. 가맹점은 뭐 거기 프랜차이즈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뭐 자기가 법인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가맹점을 만들죠.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식당 같은데 네. 그런 데인데 거기가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식자재 유통회사한테 예. 이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게 훨씬 편하긴 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전방산업인데 네. 이 외식업체 브랜드가 늘어나면요. 식자재 기업들한테 당연히 좋죠. 고객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많이 늘어났대요. 그 2019년도에 이게 브랜드가 4,792개였거든요. 예. 21년도에 8,999개로 한 6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가맹본부가 이렇게 확대되는 거는 전방산업에 당연히 수요가 느는 거니까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외식산업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2인 가구가 계속 확대가 된대요. 실제로. 그래서 외식 매출도 리오프닝 효과 이게 나오면서 성장하고, 이게 세 번째가 저는 이걸 전혀 몰랐던 시장인데 군대 급식 식자재 있잖아요. 네. 거기가 꽤 크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장병의 하루 기본 급식비가 2021년에는 8,790원이었대요. 네. 근데 지난해 12,000원. 많이 올랐네요. 네. 25년에 15,000원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식자재 시장이 커질 텐데 연간 예산이 지난해 한 1.61조 원 정도 됐대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식자재를 보통은 수의 계약을 한대요. 이제 예. 정해진 업체들하고 그걸 한 70%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민간 쪽 있죠. 네. 일반 식자재 비율이 30%, 그러니까 7대 3이니까 이 30% 시장이 식자재 유통회사들이 들어가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이 이걸 역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군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4,830억 나온대요. 네. 근데 이게 바뀌어서 25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증가하니까 5,635억까지 확대가 되는데, 근데 이거를 25년 지나잖아요. 수의 계약 비율을 0으로 만든대요. 아. 그럼 이제 민간 업체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최대 2조 원까지 시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제 군대 식자재 시장이 군대 쪽이 이제 굉장한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는 거죠. 식자재 유통회사들한테는 놓칠 수 없는 네.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중에 또 나온 얘기가 하나면 온라인 식자재 시장도 커진대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가맹회사가 식자재가 필요한데 옛날엔 전화로 주문을 했대요. 예. 저 오프라인 쪽에다 전화해가지고 좀 빨리 달라. 근데 요즘에 바뀐 게 이 온라인 회사 몇 개가 생겼대요. 예. 그래서 앱을 이용해서 우리 필요한 거를 바로 주문을 넣는대요. 그러면 온라인 거기 유통업체가 바로 준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온라인 식자재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또 대형 회사들이 뭐 지분 취득을 하거나 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도 같이 연결을 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의 식자재 시장이 이제 끝났고 네. 점점 진화한다. 수요도 늘고 온라인 쪽 그다음 제조까지 하게 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자재 시장이 좀 발달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게 이제 식자재 3.0이라는 얘기죠. 3.0으로 이제 네. 온라인까지 좀 가미가 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대형 회사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자금력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기업은 일단 그 CJ 프레시웨어 네.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고, 그리고 현대그린푸드 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그 적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식자재 시장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생기가 돌면서 투자 종목과 전략에 따라 성과 차이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은 경제와 기업 공부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